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왜냐면 이게 일단은 질문을 좀 하세요.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거를 조금 풀어오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안 풀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틀어드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오늘은, 일단 진도는 그냥 나간 데까지 나가고요. 다음 주에 제가 숙제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지금 위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답을 보지 마시고 자기가 체크해서 5번인 줄 알았더니 2번이래요. 그럼 이걸 이렇게 체크해놓고 오세요. 창피하면 딴 데다가 적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맞았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내 강의를 대충 들으면 되고 몰랐던 거 부분을 강하게 듣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넘겨볼게요. 수요공급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염두임 36페이지로 가시면은 요약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점이기 때문에 원래 변동분을 가서 절대값을 씌우고요. 탄력성이 무한되면 완전 탈이죠. 수평이고 수요량이 변화가 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탄력적이죠. 위에가 크니까. 근데 가격과 수요량이 같으면 이건 뭐예요? 단위 탄력적이 되고 가격이 더 크면은 비탄력적이 되죠. 그래서 위에가 더 작고 밑에가 더 크면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 되죠. 정성적이요, 정량적이요. 정량적. 그래서 일단 A에 B에 대한 건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죠. 아까 소도 탄력성은 정렬증 기억나시죠? 교도 탄력성은 대보도.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은 서 있으면은, 자, 따라서 물리적. 자, 따라서 물단장. 물리적은 수직이죠. 단기가 급하고 장기가 완만하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탄력성의 결정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암기법 있어요, 암기법. 대체재가 많을 수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이렇게 부르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골목 대장 하려고 대장을 좀 달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대장 주세형.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체재가 많을수록 좋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고 주거용이고 세분화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이건 보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완벽해지길 원해요 저는. 그래서 밑에 굵은 글씨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따라서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비싼 재화가 더 탄력적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지우개랑 부동산은 부동산이 더 비싸잖아요. 그럼 같은 10%라도 달라요. 거기 보고 얘기해 보세요. 100원의 10%랑 10억의 10%는 다르죠. 그러면 10억의 10%가 더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박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가주택이 비싸요? 고가주택이 비싸요? 필수재가 비싸요? 사치재가 비싸요? 투기재가 비싸죠? 그렇게 보는데 그냥 꽈놓고 얘기할게. 비쌀수록은 안 나와. 그죠? 나오면 대장주세형만 나와.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부동산에 대한 총수입이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 총수입인데요. 탄력적이라는 데 있죠? 자,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요. 자, 대체재가 어떻게 돼요? 많아요. 그럼 공급자가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가격을 인하해야지만 총수입이 증가하겠죠. 가격을 인상하면 총수입이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가격을 인하해야 됩니까? 완전 탄력적은 아예 수입이 없어지죠. 아예 반응 안 하니까. 넘겨보세요. 그런데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대체재가 많아요? 대체재가 없어요? 가격을 어떻게 되죠? 올려야 돼요. 비가 짝대기 같이 올라가죠? 자, 다음에 비단은 고가. 비탈 고가. 그럼 비탄력적은 가격을 올려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얘네들이, 가격과 양에서 있다가 완전 비탄력적이 나와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은 완전히 서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얘도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500원에서 10개 5천원이면 600원이면 6천원이 올라가요. 그럼 그냥요 수입은 변해요. 총수입은 감소하죠.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인하 시 총수입이 감소하죠. 가격이 인상하면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맞나요?
네, 맨 밑에 가세요. 리을의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나요? 완전 비탄력적은 그러니까 수요량이 불변입니까? 총수입은 변합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총수입은 변하는 거지 수요량이 불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식들이 단위 탄력적을 내요. 무슨 탄력적? 단위 탄력적은 직각상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건 뭐냐면 가역과 양이면은 자 임의 점을 찍어갖고 여기가 똑같으면은 자 어때요? 얘는 가격 올리든 내리든 그냥입니까? 총수입이 불변입니까? 근데 수요량은 변합니다. 총수입이 불변이지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가 헷갈려요, 되게.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공급의 가격 타로성은, 자, 따라 해보세요. 물단장. 단기가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탄력적이죠? 그러면은, 자, 따라 보세요. 물. 물은 물리적 공급의 완전 수직이에요. 단. 단기는 비탄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장. 탄력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요나 공급이나 단비 장태는 암기했죠. 단비가 내려요. 장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경상도에 있어요. 장탄에 단비가 내립니다. 그럼 단기는 비, 장기는 공급만 그럴까요? 수요도 그럴까요? 그럼 아예 단비 장태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달라요. 자, 우리가 아파트하고 5층에서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까? 옷은 짧죠? 그럼 얘는 오히려 짧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생산의 소요 기간이. 중고도 부동산은 빠르빠르 생산되잖아요. 길면 비탄력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암기 기법이 공급이 쉬우면 탄력이고 어려우면 비탄력이에요. 건축 인허가가 어려워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용도 전환이 쉬워요. 탄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공급이 쉬우면? 공급이 어려우면? 이거 맞추시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쉬운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7번이 대장주세용이거든요. 17번이 대장주세용. 17번의 탄력성이 오는 건 3번이 정답이에요. 아까 대장 주 기억나세요? 그러면 고음용에 비해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죠. 대가 대체재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크며 적을수록 작다라고 하셔야 되죠. 3번이 정답인가요? 세가 뭐였죠? 그럼 지역별 용도별 세분할수록 대체가 많으니까 탄력적이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자,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가격을 올리죠? 그러면 전체 수입도 증가합니다. 그런가요? 아까 용이 뭐였어요? 용도가 어떻게 할수록?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성은 커진다라고 하시죠. 3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18번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스타트.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아까 공급이 쉬우면 탄력,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 단비 장탄 아시죠? 2번 단기는 장기에 비해 비탄력, 그죠? 비탄력적이나 단기가 단비 장탄만 남은 게 어떻게 비탄력적이지? 3번에 생산의 소요 기간이 길면 비탄력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죠. 신규택이 생산의 소요 기간이 길어요. 비탄력적이고 오래 걸리고 우리가 기존 주택이 탄력적이 되겠죠.
제품이 아파트 생산형일 때 생산 요소가 어떤 게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목수, 임금이죠. 가격 상승하면 비싸지잖아요. 그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비탈 요청이 되겠죠.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잡으세요. 그러면 수요 공급의 탄력성 다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가장 높은 게 16번 있죠. 요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스타트. 16번 오른 거는 5번만 맞아요. 자, 가볼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죠? 그럼 대체가 많잖아요. 가격 올리면 안 되잖아요. 상승하면 임대 수입은 감소합니다. 2번, 1보다 작은 게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임대료 상승은 임대료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아까 탄력성 1인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수요량은 변합니까? 변하죠? 임대료 상승하든 하락하든 수요량은 불변이 아니라 변화하고 총수입이 불변이라는 거죠. 야, 아까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단위탄력적은 총수입이 변하지 않는 것이, 총수입이 불변인 것이지 양은 변하는 거예요. 이거 모의고사 나오면 많이 헷갈려요. 체크하세요. 물론 다 헷갈리겠지만. 자, 4번 가시면은 완전 탄력적이죠.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수입은 변해요. 올라간 만큼 많아요. 그럼 수입은 불변이다. 수입은 수요량이 불변이다. 수요량이 불변이지 수입은 양은 불변 거죠. 아시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서. 3번 있어요? 3번은 자, 단위 탄력적. 그럼 단위 탄력적은 1이면 자, 그냥입니까? 수입의 변화가 없습니까? 양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량이 불변이에요? 임대료 수입이 불변이에요? 수입이 불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탄력성이 제로라는 건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가격을 올린 것만큼 수입은 늘어나요. 그러면 수입은 변하는 거고 양이 안 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수입이 불변이에요? 수입은 변해요? 수요량이 안 변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여기 모의고사 뜨면 굉장히 난리 나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5번이 정답일까요? 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리죠. 그럼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건 보시면 뭐 수입과 양에 대한 건 전혀 맞출 수 있어요. 체크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19번 문제입니다. 근데 전국 수강생들이 다 물어보면 19번 문제는 다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풀어드릴게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인가요? 찾았습니까? 소득 탄력성이 0.5죠? 그건 이게 정상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이, 자, 오피스텔 가격이 5%가 상승했죠? 해설이 있으니까 칠판 보세요. 그럼 오피스텔이 몇 퍼센트가 감소해버렸어요? 3% 감소했죠? 근데 저 보세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요량이 1%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1%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 때문에 2%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0.5였잖아요. 그럼 2는 4의 반이죠. 소득이 4%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인데 이걸 이해 못했으면 계속 해소를 보셔야 됩니다. 4% 증가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20번이 더 예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격과 소득 탄력성이 비교하는 게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20번 스타트. 난이도 있어요.
천천히 가볼게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0.6이라고 되어 있나요? 연립주택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교차 트랙이 0.8이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 가격이 5%가 상승했죠. 그러면 양은 3%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3%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연립주택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10%죠. 그럼 연립주택에 대한 거니까 얘가 내려가죠. 그러면 얘가 상승하니까 아파트 수요가 8%가 증가했죠. 그러면 결론을 얘기해 보세요. 5%밖에 안 증가한 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아, 요겁니다. 체크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FM이에요. 이 19번과 20번을 반드시 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체크하세요. 그래서 넘기세요. 자, 수용금은 한 3, 4문제 나가오기 때문에 가장 어려우셨고, 경기 변동은 그냥 거저먹기예요. 넘겨보세요. 거저먹기라는 건 수용금보다는 엄청 쉽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21, 22, 23 있죠? 근데 올해는 거미집이 뜹니다. 거미집이 홀수년도마다 나왔어요. 그래서 23번에다 펼쳐주세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 경기 변동이에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자, 경기 변동의 유형이 따보세요. 순계추무. 경기 순환이 있어요, 순환? 순환은 정점, 저점이 나오면 무조건 순환이에요. 근데 계좌는 그냥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반복을 합니까? 추세적, 장기적은 지속적이라는 단어 있죠? 변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작위적 불규칙은 예견치 못하죠.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인 자연재해, 정부정책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특징은, 자,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 길죠? 진폭이 크고,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죠? 자,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구체적, 개별적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됩니다. 경기순환 국면이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불명화, 불규칙하기 때문에 항상 후행하는 게 아니죠? 병행, 선행, 후행, 역행, 독립 가능성이 있고요. 경기 회복은 느리죠. 후퇴는 어떻게 돼? 우경사비 대칭. 타성 기간이 장기라는 것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건축하는 시간이 뒤진다는 얘기예요. 1, 2년 정도 민감하지 못하죠. 자, 일반 경기보다 주식은 전순환 쪽이고, 공업용은 선공업용은 동시고, 부동산은 후순환이고, 주거는 역순환이라는 거죠. 자, 상향시장 손들어 보세요. 상향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죠. 회복시장은 누구 중시죠? 매도인 중시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근데 다른 건요, 과거의 사례가 아니면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야? 금리도 낮고 공가도 낮다는 건 우측에 있는 거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향시장 후퇴는 내려가죠? 누구 중시죠? 매수인. 과거의 사례 가격은 금리도 높고 공가도 높다는 거죠. 안정시장은 그냥입니까? 불황에 강합니까? 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불황이 잘 안 떨어지죠. 호황이 약하고요. 그래서 경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가격은 안정되어 있고 가벼운 상승. 사례 가격은 과거 사례가 그거니까 신뢰할 수 있죠.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도심지고. 자, 4번이 나옵니다. 얘는 경기순환 분류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경기순환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전혀 경기와 무관하다 나도 할 수 없죠.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21번 스타트. 자, 펜 들어보세요. 지금 1번에 가시면 정점 있나요? 정점 찾으셨어요? 정점이 나오면 무조건 순환입니다. 뭐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가 3번하고 연결시켜보세요. 3번에 보시면은 1번에도 5월, 3번에도 12월 나왔죠? 근데 1번은 정점이 나왔으니까 순환이에요. 정점이 나왔다는 건 정점 찍고 후퇴하거든요. 근데 3번은 정점, 저점이 없죠?
자, 12월 달마다 그냥입니까? 춥습니까?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달에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거는 계절적입니다. 1번과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DTI 규제 같은 거는 무작위적이죠? 그럼 경기 순환이 아니라 무작위적 변동이 바뀌었고요. 4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 있죠? 독립적일 수 있다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안정시장은 순환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4번인가요? 그쵸? 22번 스타트. 자, 22번은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회복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누구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었고, 상향은 손들어 보세요. 누구 중시입니까? 매도자. 거래 사례 가격 과거는 하한선. 2번이 정답인가요? 후퇴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되겠죠. 기준가격도 묻고요. 하향은 누구 중시죠? 매수자. 안정은 어디에 강하죠? 호황이 강한 거죠. 불황이 강한 거죠. 잡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좌측에 거미집 있어요. 거미집. 가격은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즉각. 공급은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주거용보다 상공업용이 공급이 더 어려워요. 더 좋은 데고요. 자, 따라서 수탄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면 수요한 수요 나와야 되죠. 근데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기울기는 작습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큰 거죠. 그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고요. 공탄발은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이죠. 수기가 크면 발산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같으면 순환형이 되겠죠. 그럼 23번에 제가 다른 것들은 도와드릴 테니까 가서부터 라까지 있나요? 라까지만 풀어보세요. 라까지만. 수렴형을 찾아보세요. 다른 것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서부터 라까지. 가는 무슨 형일까요? 수렴인데 수요 탓을 크니까 이건 맞히셔야 돼요. 나까지는요. 틀리시면 안 돼요. 나는요. 절대값을 씌우죠. 그러면 0.4보다 0.7 공급이 키우니까 수렴형이 되겠죠. 단은요. 순환형이 되죠. 라는요. 공급이 더 크니까.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럼 마바사가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마바사 쪽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다음에 P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그러면 얘가 수기가 3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Q 앞에가 있죠. 그러면 얘가 공기가 되겠죠. 그러면 공기가 더 크죠. 그러면 수렴형이 됩니다. 되고요. 자, P 앞에 없으면 여기가 기울기가 되죠. 수기가 되는데 P 앞에 있으면 그냥입니까? Q화표로 나눠줍니까? 100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럼 2분의 4는 2가 되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4에다가 배표쳐보세요. 아, 이게 나왔는데. 자, 일로 보세요. 이걸 변형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P는 넘어가면 2P가 되겠죠. 그 다음에 500에다가 마이너스 QD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으면 나눠주셔서 2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따라하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얘를 가만 놔둬봐요. 여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따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언더스탠드? 얘도 가만히 놔둬요. 이걸 옮기면 되잖아요. 그 6분의 3은 2분의 1이 되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순환형만 찾으면 몇 개? 아니 수렴형만 찾으면? 세 개죠. 가, 나, 마바 되겠죠. 세 개죠. 올해 거미집 나옵니다. 13번. 거미집 안 내면 출제원이 잘못된 놈이에요. 왜냐하면 홀수년도 받아 나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걔는 출제를 분석을 못했다는 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있는 새끼가 나왔냐, 그죠? 23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거미집에 나온다는데 다른 게 나왔죠. 그래서 21번, 22번을 낸 거예요. 찾아.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다는 거죠, 되게. 아시겠습니까? 먼저 볼게요. 재밌어요. 잘 따라오니까 내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뭘 알아들어서 예답할지 모르지만, 자, 39페이지, 39페이지. 자, 볼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죠? 넘기셔서, 추석 때 이것만 잡으세요. 이거 이따 잡으세요. 39번. 잡고, 나중에 가서 여기에 또 뺀 시크릿이 있거든요, 시크릿. 그건 나중에 마지막. 마지막 10월 두째 주 모의고사 때 제가 페이지 한 페이지로 나눠서 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희한한 게 유종의미를 잘 거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늘 보면은 요즘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대학원 같은 데 이렇게 하고 가면 꼭 추석 체크를 하고 가세요. 그 저는 맨 마지막에 추석 체크를 해요. 그죠? 그때 또 어떤 분은 놀다가 또 들어와. 그러니까 마지막에 뭔가 더 전해줘야지 나와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정문은 우리가 동영상인데 오프라인 학원의 원장님한테는 프린트 나눠지 말라 그래요. 동영상에. 그럼 그냥입니까? 옵니까? 와서 받아갔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외에 시크릿이 있어요. 시크릿이라는 거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적인 거고, 올해 6월 13일에 나왔던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크릿이 있습니다. 느낌 확 오는 게 있어요. 그죠? 확! 싹 오는 게.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그 왜 중개사법에 신고 있죠. 거래신고. 그게 계약체결일부터 그거 나옵니다. 그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중개사법 박용덕 교수님이 저도 같이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 그 문제를 같이 뽑는데 그게 적중됐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 무조건 60일이야 30일이야 이거 나와요. 안 나오면 날 죽여버려요. 아, 나와. 안 넣으면 얘가 잘못된 거예요, 출제원이. 그 다음에 장기 일반 주택 아시죠? 그게 8년이 10년으로 바뀝니다. 그죠? 천기 누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은 그 연이 바뀌면 나와요. 근데 희한한 게 되게 웃깁니다. 옛날에 10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8년이었어요. 또요. 10년으로 바뀌어요. 그럼 올해. 나와. 나오면 게시판에 올려줘. 알겠죠? 근데 장기 일반 주택은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그죠? 나중에 제가 또 그걸 해드릴 거예요. 꼭 마지막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법 바뀐 거에 대해서 박스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죠? 노력하는 강사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바뀌었어요. 장기 일반 민간 주택은 8년이 아니라 10년이고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이거 안 내면 얘도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계약 체결 그 신고 날짜랑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주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어요? 그럼 갈게요. 39페이지. 시크릿이야, 시크릿.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여기다 넣으면 남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뺐어. 자, 여기까지 넣으면은 골치 아파 만원 내게. 테마 9 있어요, 테마 9. 자, 우리 시장은 완전이에요. 우리 시장은 불완전이에요. 그러면 소수고, 이질적이고, 진퇴이 곤란하죠? 불완전입니다. 완전 경쟁은 일문일갑에 성립되고 가격이 순응해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수평이고 정보병 필요 없고 초과형 없고 정상형만 어때요? 자,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류가 쉬워. 자, 물리적 주택은 분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서비스 분석이 용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분류합니까? 서비스로 분석을 합니까? 서비스로 분석해야지만 용이하겠죠? 이따 문제 볼 거고요. 부동산 시장의 분류는 주상공농이 있고 특수형은 묘지나 공원 같은 거고요. 자, 이게 나와요. 전체 부분시장, 개별시장은, 부분시장은 이제 부동성 때문인데, 자, 암기기법이, 자, 따라해보세요. 세수공차.
자, 사람은 세부나 공급은 차별합니다. 찾았죠? 자, 아까 대장 주세 기억나세요? 세가 세분화 될수록 동질화가 돼요. 그럼 대체제가. 그래서 타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오른쪽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은 다르죠? 자, 따라서 자구가 정량. 자가. 자원배부. 고가. 고환 기능이 아니야. 교환 기능이고. 가격창조 정보제공 양과질의조정이죠. 지대결정을 하는 것도 기능인데 이것만 잡으시면 되고요. 국지성 나오면 무슨 성? 부동성.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성은 개별성이죠. 근데 이따 풀 때 독점에는 비가 빠져요. 다시요. 독점적에는 비가 빠집니다. 개별은 독점이기 때문에 개별성을 갖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풀실 때 독점적은 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요. 공개 비공개. 비공개. 표준 비표준. 조직 비조직. 조직 독점 비독점. 독점이요. 비가 빠져요. 아시겠죠? 그죠? 빠지고.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고, 매매 기간이 장기니까 고가 상급성이 낮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겠죠? 장기간이나. 고가 상급성 때문에 매매 기간이 장기간이고, 자금의 또 유용성이 또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서 금리 조건이 완화되어야 돼요. 수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 밑에 24번 있나요? 풀어보세요. 스타트. 제가 아까 세수 공차였죠. 공급은 차별합니다. 차별화가 나와야 돼요. 공급 부동산은요. 2번이 정답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 비표준, 개별성. 3번을 왜 틀었어요? 비가 빠져야 됩니다. 비탄력적은 맞아요. 대체가 없는데 독점적이라고 하셔야 되고. 자, 4번은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공급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가격이 왜곡되고. 자, 주택 시장을 분석하려면 물리적 주택으로 봐야 돼요? 주택 서비스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2번이 정답이다.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효율적 시장에 제가 이제 할당율적 시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성, 중강성, 강성을 좀 뺐어요. 그래서 너무도 쉬우니까 일단 25번 가볼게요. 25번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인데 오는 것은 자 1번이 정답이에요. 강성은 어떠한 정보든 분석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이유는 얻을 수가 없겠죠. 다 반영됐으니까. 1번이 정답인가요? 근데 중강성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별표 쳐보세요. 중강성은 기본적으로 하면 총안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 중강성은 기본적으로 하면 총안이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정상에만 얻어요. 3번의 배표. 자, 약성도 기술적으로 하면 정상을 얻을 수 없다? 정상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다가 배표. 자,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으로 총을 얻는 시장은 약성밖에 없어요. 중강성은 총을 얻을 수 없죠. 몇 번 정답이다? 4번입니다, 4번. 4번이 틀렸죠? 4번은 기본적으로 총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밖에 없는 거죠.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강성이에요? 거의 중강성이에요? 완전 경쟁이 강성에 대해 보는 것이죠. 1번 이해 가셨죠?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왔는데 그래서 요약을 할당률 쪽 시장은 저 효율 쪽 시장 뺐어요. 왜냐하면 할당률 쪽 시장이 어려워요. 펜 들어보세요. 할당률 쪽 시장은 무슨 이윤이 존재하지 않죠? 정보 비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당해서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 같으면 할당이잖아요.
그럼 할당도 그냥요? 정보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완전 경쟁은 정보명이 없으니까 항상 할당이죠. 근데 할당이 완전 만약에 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불완전 부동산 독점이 할당일 수가 있죠. 4번, 5번을 묶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4번에 가시면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할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당이라도 정보비용이 있고 할당이 아니라도 정보비용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완전 때문이다. 근데 투기와 초과에는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부동산이 암만 불완전이라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럼 야매로 갑니다. 정보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할당에 비읍 들어가요? 불완전에 비읍 들어가요? 그래서 불완전 찍으세요. 초과금과 투기는 비읍 안 들어갔죠. 그럼 불완전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게 찍습니다. 할당이지 못하게 찍는 거죠. 식기 전에 빨리 26번을 가보세요. 스타트. 자, 들어갑니다. 할당률 쪽은 정보비용이 존재하죠. 정보비용은 존재해요. 그럼 초과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죠. 할당은 항상 완전만 의미합니까? 독점도 할당입니까? 이 3번 다 틀렸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 경쟁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기는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비읍이 없잖아요. 그럼 투기는 불완전 나오면 안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번이 정답인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야매 가리켜 드렸죠? 정보같이. 자, 따라서 차 안에서 할인한다. 자, 27번 딱 보시면 펜 들어보세요.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오시면 얼마죠? 그러면 여기다 8.8억이라고 적고요. 자, 미실현된 건 얼마죠? 그럼 빼세요. 그러면 2.2억이 나오나요? 그러나요? 그 다음에 안 될 확률을 곱하죠? 그럼 산 되는 게 40이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는 0.6을 곱해보세요. 2.2 곱하기 0.6. 1.32억이 나오죠? 그럼 1억 3,200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요거 R이에요. 요거 수익률이에요. 요거 수익률이 10% 0.1이고요. 1년이니까 1승이니까 이걸 1.1로 나눠보세요. 1억 2천인가요? 그 다음에 자, 초과에는 전보가치가 1억 2천이면 정보비용이 2천만 원이죠. 0.2억이니까 1억이 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이 계산 문제만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까놓고 얘기해서 전보가치만 아시겠죠? 그죠? 이거 모르면 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또 건지는 겁니다. 어디서 땡겨? 차 안에서 할인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런 계산 문제는 찍어야 돼? 맞춰야 돼? 찍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다 찍어. 씨.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6문제, 4문제 건지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여가현상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면 하향여가 되겠죠? 저가주택 수요가 어떻게 해? 증가했을 때 하향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저가 증가 하향. 그럼 저가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 효과가 발생하죠. 자, 주거 분리라는 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거 분리 현상은 이제 도시 전체 인근 지역에 발생하고
수원에 투입되는 비용과 수원 후에 주택까지 상승해서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고주택 지역이 된다는 것은 수원 후에 가치 상승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수선하죠. 자,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고가 들어가면 상향이 됩니다. 고가로 바뀌고. 저급에서 수선으로 가치 상승보다 비용이 크면 순하지 않죠? 그럼 누가 침입해요? 그럼 무슨 여가요? 하, 저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아, 그 다음에 주거분리라는 거는, 자, 주거분리는 경계지역에 의해서, 경계지역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주거용과 상업용입니까? 소득계층에 따라 다릅니까? 무관한 게 아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 수강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와요. 대답도 잘해요. 그냥 들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점수가 잘 나와서 막 1월달, 2월달에 모의고사가 80점 나와요. 그 재수생이에요. 그럼 그냥 소수를 받아야 되죠? 그럼 나도 할증거래가 되겠죠? 올라가니까. 근데 저소층에 있으면 붙으면 돼요? 안 돼요? 내점 떨어져요. 그럼 할인거래가 되겠죠? 이해 갔나요? 왜 그럴까요? 저소층 근처에는 그냥입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부의회복과는 피하려고 하겠죠? 그거는 정은 우리가 편익을 추구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3번 보고 계세요? 그러면 고급주택지역은 계속 고급으로, 저급은 계속 저급으로 가니까 나중에는 고와 인접한 저소득층은 하위층, 저와 인접한 고는 할인되겠죠. 불량주택은 주택 문제예요? 저소득의 문제예요? 시장 실패예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에요? 철거해야 돼요? 실지수를 향상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번 스타트. 28번은 4번은 맞죠?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면 하향여가 돼요. 자, 따라서 저가 증가 하향. 저가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하향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이번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무슨 여가입니까? 하향여가로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3번. 저급에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용이 되겠고. 4번. 저급에서 가치상승이 보수보다 크다면? 사용되겠죠. 4번 정답이죠. 자, 고도도층 주거지역에서 계량비용보다 가치증분이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하향이 되는 거죠.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4번 정답이죠. 29번 스타트. 자, 따라해봐. 저가 증가 하향. 저가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하향되죠?
주거 분리는 2번. 주택 소비자가 정의 복권은 편익을 추구하고 부의 복권은 어떻게 돼요? 피해는 피하려고 하죠. 자, 3번. 고도층에 인접한 저층은 하층. 저층에 인접한 고도층은 할인되겠죠. 자, 해설을 보시면 돼요. 불량주택과 같은 적합되게 생산되는 건 시장의 실패에 기여합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입니까? 자, 불량주택은, 자, 문제, 그 주택 그 자체예요? 소득이에요? 철거예요? 실질소득 향상이에요? 딱딱 끊어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가현상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지대로에서 한 번 나오는데, 자, 이건 이제, 명동의 땅값이 비싸면 지가가 높죠? 비례하고 이제 이자율이 할인율이니까 지가 반비례인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따라서 고전잉어. 자본모금은 신고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전합하는 잉여, 신고전합하는 비용이에요. 자,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들이 들어갔으니까. 선원도 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비옥도니까 차익이 생기죠? 그럼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전합하니까 곡물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다는 거죠. 맞습니까? 비옥도 높으니까. 근데 얘는 신고전합하죠?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나옵니까? 근데 학교 다닐 때 소피마로서라고 아시죠? 네. 그 마르크스는 소유권 나와야 돼요. 그냥 그냥 요구해. 차액이야 절대야. 한계지도 지대가 발생하죠. 지대가 높아서 공물가격이 높다는 거죠. 비용으로 봤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니카도하고 얘가 제일 잘 떠요. 그래서 넘기시면 3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1번. 5번만 정답입니다. 자, 1번은 비옥도 들어갔잖아요. 그럼 절대가 아니라 차액. 2번, 소유자 채율등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자, 절대는 없다, 있다? 있다. 3번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라는 거라 하면 마르크스죠. 4번, 지대가 공물가 결정은 차액이 아니라 절대지설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절대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경영 아니라 생산비용을 본 거죠. 5번이 정답일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요거. 그래서 완벽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학자는 요 31번만 보면 완벽해.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41페이지. 41페이지 가시면 튜넨이 있어요? 튜넨이 그냥입니까? 위치를 강조했습니까? 수송비예요. 그래서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 수송비를 빼는데 이제 리카도의 차익세 이론에 위치 개념을 더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경작 농산물이 무슨 비를 결정한다? 수송비. 그럼 수송비 절약이 지대죠?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우리가 지대가 있고 중심지 외곽이라면 집약적이 가파르죠? 조방이 더 어떻게 했다? 완만하죠. 그러면 집약이 가파르고 조방이 완만하고 얘는 버제스의 도시 내부 구조의 동심원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맞나요?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죠? 입찰이 됐습니다. 그 낙찰받기 위해서 가장 최소 최대 토지용자가 지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있죠? 초과인이 제로인 수준의 지대입니다. 요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나와야 되지 얘 이론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지대들면 가장 우수한 입주자가 중심지 입주하죠?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계속 배가 나와요. 그럼 제가 배가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볼록하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이 중요하죠. 기울기라는 게 있나요? 이거 자세히 보세요. 기울기는 따라해보세요. 교사. 자, 그냥입니까? 교통비가 올라갑니까?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죠.
근데 시험 문제는 운송비라고 나와요. 환경운송, 수송비. 그 다음 밑에는 토지의 이용량으로 나와요. 그죠? 그럼 환기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다고 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자, 32번 문제입니다. 스타트 32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1번에 주의하세요. 비옥터드라고 또 니카도 찍으시면 안 돼요. 위치입니다. 튜넨입니다. 그러니까 튜넨이 지대 결정에 토지 비옥터가 많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져서 위치 개념을 강조했죠. 현대적 입지 기초를 뒀고요. 입찰제는 요 지문이 그대로 뜨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최소가 아니라 최대. 3번이 정답이죠. 입찰제 국소는 원점을 향해서 볼록 우하향이 되겠죠. 아까 교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나누셨던 게 단위 한계 운송비를 토지 용량으로 나눴겠죠. 그다음 5번 입찰대국선은 가파른 업종일수록 어디? 도심. 완만할수록 외가. 이렇게 잡으시고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쉬었다 가는데 자칙에 보시면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마샬의 준제대와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토지고요. 영구적인데 자 마샬은 그냥요 준지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겨요? 단기적으로 생겨요? 일시적으로 생기죠. 그 준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 설립이 초과연이 발생하긴 하지만 단기 발생 장기 소멸하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년 때 마사를 주는 그녀가 있었어요. 근데 오양 마사를 줬는데 유효기간이 준걸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일찍 헤어졌어요. 뭐 준 그녀와? 짧게 만났어요. 잘한다. 이렇게. 알았죠. 이게 키포인트가 되고. 근데 파레토는 경제지대는 토지예요. 영구적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렵게 나왔던 게 전용수익과 경제를 바꿔냈거든요. 전용수익과 경제지대. 자, 그러면은 전용수입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용수입은 자, 우리가 토지를 생산 요소다 보니까 토지와 노동이 생산 요소고 공급을 해요. 토지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자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받는데 용도가 다양해요. 나다라는 용도가 있어요. 나다라는 용도는 80만원밖에 못 받아요. 100만원 받았어요. 그럼 20만원을 더 받죠? 자 이게 따보세요. 경제지대. 자 가볼게요. 전용수입이라는 게 있나요? 전용수입과 경제를 바꿔냈거든요. 시험 문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지급되어 최소한의 지급액 정산을만 얻겠죠. 근데 경제지대는 뭐죠? 전체 수입에서 전용 수입의 차익이에요. 초과를 먹죠. 그럼 토지는 영구적으로 생기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박찬호 선수라는 사람이 자 서울에서는 1억 받는데 LA 다저스 가면 100억 준대요. 99억이 경제지대죠. 공급이 쉬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경제대가 달라져요. 그럼 우리가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 곡선과 토지에 대한 임대 수요 곡선이 있으면, 요게 전체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칠판 주기를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공급 곡선 밑에 부분이 전용 수입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에요. 근데 500원을 더 받으면 더 받죠?
생산지 잉여가 경제지대입니다. 경제지대. 자, 그럼 경제지대를 파레토가 얘기했죠? 그럼 따라서 파전. 그럼 여기가 경제지대고 전용수입이에요. 그럼 공급이 쉬울수록 어려울수록. 이게 시계라면 이 바늘이 가파를수록 더 받는 거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완전 비탈화적입니까? 그럼 토지 밑에 부분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다 경제지대가 되는 거고. 완탈은 전용수입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아직 안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전용수입과 경제지대만 바꿨지 3, 4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탈화적이면 최대 다 경제지대가 되는 거죠. 완탈이면 다 전용수입이 되겠고요. 이해하셨죠? 밑에 30번 스타트. 요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제가 마사지 중근형 어떻게 만났어요? 뭐 들었을까요?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죠. 나한테 마사지 줬죠. 마사지 준. 준지대죠. 먹히네. 그렇죠. 경제지대는 생산조사에서 실제로 얻었고 있는 총수익과 전용수익 합입니까? 차익입니까? 4번이 정답일까요? 공급이 비탈화적에서 더 받죠. 그럼 총수입에서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거고. 5번은 완전히 다 경제지대가 되려면 완전 비탈화적이 되는 거죠. 완벽합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말고 따라서 헤이그, 마찰비용, 교통비와 지대인데 그거 잘 안 나와요. 헤이그 지문은 거의 오른쪽에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통이 좋을수록 마찰비용이 적어지겠죠. 그건 제가 안 넣었어요. 잘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빠르토까지만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